리리리백드 오늘도 제로부터 시작한 우레기 게임. 우레기 게임. 우럭. 우럭아 왜 우럭? 보스 슬라임이면 두둠하게 챙겨야겠다. 타타타 띵. 안 돼. 영어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은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 고향 이름 프로토스. 강몸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 스위치님. 라가블린 퍼펙터는 디펙터. 과다 섭취하면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하루빨리 카페에서 나오세요. 카페 아웃. 카페 아웃. 어디로 가지? 상특 일찍 죽음. 상특 삶에 연연하지 않음.
하길래 하는 말인데 펩시 더블 제로라고 제로슈가 제로카페인 1프리딜에서 사 먹어봤는데 너무 맛없었음. 역시 콜라는 카페인 맛인 것 같음. 카페인 맛없어나. 제로 만들다가 뭐 다른 걸 뺐나. 카페인 쓴맛 나지 않나? 제로 음료수 물. 다 제로면 물만 남겠죠. 펩시 증류수 제로. 제로. 창의적인 인공지능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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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 제롬의 집 재구성 디펙터는 어떠신가요? 솔라벤은 잘 떴는데 그냥 얘는 그냥 약함. 아이보 영감님 또 재구성 타령하신다. 새로 만든 재구성이나 드세요 좀. 재구성. 봉봉봉봉. 강몸을 집었으니 강몸 플러스를 주마. 정말 고마워요. 재구성을 왜 없가 하는 거죠? 디펙트가 안 쓸 때 가장 사기적인 카드 1위인데. 그게 왜 없가야? 정가, 맞가. 팩트. 그저 맞는 말.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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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가는 재구성이 아니라 디펙트가 당한 게 업가고? 영체화? 도 카드 3개 써야 고작 힘 민첩 한 개씩 주는데 고작 한 코로 둘 다 이를 주는 재구성은 사기가 맞다. 아이 뭐 하냐?
천등 냉정함. 재구성이 많이 버려지는 이유는 희귀 카드 중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카드였으면 더 많이 버려졌겠죠. 틀린 말은 안 했다. 그거 아니어도 디펙트는 안 쓰는 카드가 많은데 재구성만 버린다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 재구성이 일반 카드였으면 참봉지능에서 나온 헬로월드에서 나온 재구성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예전에 축전기는 일반 카드였는데. 아귀 저금통. 북한 산성, 남한 산성 마지막 남은 재구성. 재구성. 매형 매형 vs 냉정함. 매형이지. 재구성은 버려지기라도 하지 룬식이면서는 버려지지도 못해. 이미 버려진 거 아닌가? 펜촉 해골. 야, 돈 내놔. 야, 돈. 그만 나와. 그만 나와.
사회적인 인공지능 그만 나와. 폭풍 서지 역학 유성. 이건 유성이지. 미라손이잖아. 으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미안해요. 소주 하자. 하지 말자. 낙업. 소주가 나왔을라나? 잘 모르겠다. 캐시 6개 얻어서 뭐하게. 황열판. 아륜 나버. 돈 다 쓰겠나? 상점 주의 빨리 급함. 창의적인 인공지능 들어간 건 좋은데. 아이 와칠칠칠 골든 밀 점집. 점집
마열판 체험판 그만 주고 정식 버전 좀. 전기 별로일 것 같은데.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오잖아. 방열판 아니면 웬만하면 안 찍고 싶은데. 이거 거던. 아, 방열판 빨리 급함. 홀로그램 정도는 괜찮지 않나? 아님 말고. 아니, 방열판 오렌지 알약아이 스트링 캐릭터스 데이커 디스프론 측정기만 있으면 깨는 건데 언제 주냐? 왜 이렇게 디젤 알들이 많아졌지? 디박사들. 석사 달력. 실제 달력님 당신만 오면 됩니다. 뭐야, 오지 말고. 야, 누가 석사 달력 불렀어? 포 서택. 아니, 미라손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가지? 정말 놀랍군. 그렇게나 강한 척하더니 결국 급할 땐 미라소.
미라 소스 모항 딜리 카지 아이스크림 캘리퍼스 병 폭풍 가방 잉크병 도방스 병로 알약 해시계 파워 포션의 힘인가? 석자 달력이 아니라 재석 달력이었으면 무한으로 도전했어야 했었걸. 걸걸. 딜 모자라 보이네. 뭔데 이거 왜 자꾸 나옴? 아니 방열판 님만 오면 이건데 아니 방열판 때 왜 안 옴? 님만 오면 고 헐 너무 맛있잖아. 나 광열판인데 드림캐쳐 안에서 자고 있다. 꿈속의 세계. 나 400 골드. 깨어나세요 용사요. 우리 과로시 맨날 디펙터 쓰레기 캐릭이라고 해놓고 맨날 이거 따라하면 죽는다 해놓고 자기 혼자 즐기려고 디펙터 내려치기함 그래놓고 디펙터로 사기칠 때 제일 행복한 표정지요. 네가 뭘 알아. 새로 사봐봐. 도박도 잭팟 터트리면 기분 좋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면 나라가 잘못했네. 잭팟을 터트리지 못한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지금 지르면 뜬다. 미라 손 진짜 좋네. 나 재구성인데 지금 출격 준비 중이다. 대구성은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말이.
골로 화산. 창의적인 인공지능. 그가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집었습니다. 헬로월드를 보내라. 도갈? 48층인데? 아! 아, 드림캐쳐 보시라고요. 데이터 뱅스 자슈니스. 까마귀 나오면 무슨 꼴이 날지 두렵다. 네, 메아리. 네, 메아리 여기 있었네요. 자, 게임을 시작하지. 흑맥겁이었지? 이 정도는 돼야. 싸울 맛이 나지. 너의 전력을 다해라.
까마귀. 파워체를 잡지 못했다면 파워가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키사마와 요아이. 방열판 현황이 식기 전에 조져버리겠소. 조져버림. 역장 쓸만하지 않나? 가방집. 케미컬 트위터. 그래서 창방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 이 입장에 걸려서 죽었어. 어악. 내 체력. 와, 밀집이를 깎여서 피해량이 얼마나 줄어든 거야? 정말 끔찍하다. 다운볼. 재활용.
이제 창의적인 인공지능 덥스 만들 것 같은데. 제발 방열판님 아니면 방열판 뽑으려고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오히려 써야 되나? 인공지능 좀 그만 나와 제발. 뭐 하는 거야? 이거 정전기 방전으로 잡겠네. 아닌가? 휴. 히든 미션 성공. 파란맛 유물 하나당 2,000원. 핵 악익 타륜 10건 깎아털. 큐알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나 강한 척하더니 그긴 거. 그긴 거. 거봐 나 없이도 깬다니까 방열판. 그렇네.